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윤석열이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이 민주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일단은 싸질러 놓은 변들이 워낙 많아서 그것만 제대로 들이대도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 후보가 유세를 하고 다니면 당연히 후보 아내인 김건희 역시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가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김건희의 민낯이 드러나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그래왔듯 모든 적폐 언론들은 지금보다 더 기울어진 보도를 쏟아낼 것이고, 거기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역시도 윤석열 쪽에 편승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에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검찰이라고 해서 전부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손준성을 기소하게 된다면 검찰 내부의 변화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 하겠다고 측근을 버렸다는 기조가 검찰 내부에서는 가족을 배신했다는 기류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실 이번 대선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 한 번도 검찰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도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검사 그만두고 민주당에 공천을 받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검사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확실한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정의로운 검사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자 이미 포털을 비롯한 유튜브에서도 언론들의 보도 행태가 차마 눈뜨고는 못 봐줄 지경입니다. 썸네일만 보더라도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후보로 선출된 것은 사실 국민의당과 적폐들 입장에서는 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지만, 그 민심을 들여다보면 윤석열이 후보로 선출된 것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봐야죠. 지들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 된 겁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은 윤석열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윤석열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공세를 이어왔지만 본선에서는 본부장 모두를 싸그리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윤석열이 제일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약점도 많고 국민의 공분을 사는 개인의 의혹뿐만 아니라 가족의 비리 문제도 있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언론이 도저히 다루지 않고는 버틸 수 없도록 모든 대변인들이 반복적으로 정론관에서 입장문 내고 모든 의원들이 페이스북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퍼나르면 언론들이 다루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처럼 기레기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미디어 홍보가 최대의 관건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이 확정이 됐으니 시즌2는 가족으로 갈 것이다. 이제 윤석열 부인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뿐 아니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생각, 행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가 중요하다. 일부 진행되는 가족들의 재판 문제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행동,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명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줄리가 이재명 후보의 아내 문제였다면 조중동과 기레기들은 어떠한 액션들을 취하고 있을까요? 수백만 아니 수천만 건의 기사로 아마 도배를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표창장 위조 의혹 하나로 수백만 건의 기사를 쏟아내는 것들인데 줄리 정도의 의혹이라면 세계가
뒤집어질 정도로 기사량이 쏟아졌을 겁니다. 거기에 이재명 후보 장모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야, 이거 정말 상상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본부장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대놓고 나서서 지들이 먼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언론이랍시고 보조금이나 광고를 줘야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당장이라도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해야 합니다. 자, 어제 이재명 후보가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를 방문했죠. 윤석열이 선출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는 너희들의 심장부에 가서 학생들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겠다는 민생 행보였습니다. 참 보면 볼수록 단단하고 매력 있습니다. 대구가 아주 난리가 났었죠. 많은 분들이 대구를 보수의 성지라고 부르시는데 저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의 국힘당을 보수라고 볼 수는 없지요. 여튼 이재명 후보는 역시나 대인배답게 윤석열이 선출됐다는 소식에 쿨하게 윤석열을 향해 윤석열 후보님 축하드린다며 축하의 메시지까지 전했습니다. 어떤 놈은 까대기 바쁘던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릇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재명을 외치는지, 이 시대가 왜 이재명을 원하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알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당내 경선에서 고배 쓴 잔을 마신 홍준표는 곧바로 경선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게 꺾이는 모양새가 뭔가 좀 수상하다는 느낌입니다. 민심에서는 10% 이상이나 윤석열을 이겼음에도 당심에서 크게 진 홍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26년 헌신한 당에서 헌신짝처럼 내팽개침을 당했어도 이 당은 제가 정치 인생을 마감할 곳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평당원으로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모든 당원들이 한마음으로 정권교체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윤석열을 향해서 버르장머리 단단히 고쳐놓겠다던 홍준표가 그 말을 내뱉은 그 다음 날부터 윤석열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TV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당돌하던 그런 홍준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랄까 색깔을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이랄까, 토론에서도 본인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강한 집념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행여 무슨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일까요? 많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긴 한데 음모론은 삼가하겠습니다. 여튼 홍준표 씨, 이로써 정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한편 윤석열이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 두 가지 사안을 모두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고발 사주 사건을 특검 조건으로 한다라면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고발 사주는 이미 입이 다 맞춰져 있고 자신이 시켰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준성이 배신만 하지 않는다면 뭐 자신 있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택도 없지요. 아, 임은정 검사가 특검한다면 고려해볼만 합니다. 윤석열이 임은정 검사가 특검 총괄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감찰부에 있는 검사에게 수사권까지 빼앗으며 온갖 권력이란 권력을 쓸 수 있는 대로 다 남용했던 윤석열의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 될 텐데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